이 경상북도가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주민 설명회가 오늘 울진을 시작으로 22일은 예천, 25일은 포항에서 열립니다.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을 통해 항공기 소음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지역의 소음 피해 정도를 자료화할 방침입니다. 한편 대구공항 K2 통합 이전과 관련해 관련 4개 지자체의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21일 대구에서 갈등관리협의회를 열고 10월 말 최종 이전지 선정에 앞서 주변 지역 지원 계획과 주민 투표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.